또 언제 이렇게 준비를 하셨대? 배고프지. 나도 진짜 배고파. 내가 알아서 시킬게. 궁금하지? 나 좀 봐도 돼? 한식이야. 한식이구나. 저요. 전복 소갈비찜 반상국이랑요. 그때 서비스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네. 서비스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네. 서비스. 승현 씨 단골집인가 봐요. 전복 갈비찜 시키는 여자 어때요? 물어봐요. 너가 살 거지? 네? 서비스가. 지금 서비스 닭발인가 봐 지금 그런 거지. 아니지. 몰래 나와보면. 나와보면 알겠지? 사실은 그곳은 저희 아빠가 일하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서 주방장이세요. 메인 주방장이신데 아빠가 만든 음식을 오빠한테 먹여주고도 싶었고 아빠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아버지야? 아빠! 벌써? 진짜 젊으신데?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더 이뻐졌어요. 아, 진짜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 왜? 네, 네, 네. 저만 하는 건데. 뭐? 아, 벌써 이뻐졌다고. 아,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어떻게 네? 아버지인데 모르고. 결혼하느라 동안 바빴어요. 아, 됐군요. 제가 자주 드려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원래 셰프가 서빙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오셨다고 하길래 제가 직접 서빙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분여간의 연기 잘 하시네. 아, 그거 샐러드입니다. 와, 아, 주현 씨가 지금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장인어른이 해준 음식을 먹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못 드셨던 네. 그거 네. 준비해드릴까요? 아, 그때 준비가 안 돼서 못 드렸어요. 네. 그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갖다 주세요. 술도 좀 할 줄 아세요? 예. 아, 알겠습니다. 서비스예요? 서비스예요. 아, 서비스지 뭐. 다 서비스지. 닭발은 아니죠? 아, 닭발 안 좋아하세요? 닭발이구나. 아니요, 좋아요. 아, 닭발이구나. 아니요, 좋아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봤어, 당황하는 표정. 누가? 셰프님 당황하시는 표정이 있어. 잘 먹겠습니다. 왜? 얼마나 재밌을까? 아, 진짜. 왜 재밌지? 진짜 맛있지? 오우. 진짜 맛있다. 나 완전 맛있지? 아, 뭐야. 나 만났을 때보다 더 좋아하는 거 같잖아. 눈이 더 커졌어. 젊었네. 고생했어. 아빠가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와. 진짜 사랑해. 맛있나 봐. 진짜 맛있다.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음식이 막 입에 안 맞을까 봐.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오빠가. 내가 사익감을 잘 골랐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보가? 응? 셰프님이랑 친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셰프님한테 요리를 배워. 아, 저 셰프님. 진짜 평생 사랑해줄게, 진짜. 평생 사랑해줄게. 이야, 뭐야. 아니, 아내도 사랑하는 거지 얘기하더니. 이런 정면이. 자주 와야겠다. 진짜 좋겠다, 아빠 음식을 저렇게 칭찬해주면. 오늘의 서비스입니다. 응? 아, 와인. 아, 뭐예요? 와인 진짜 좋아. 보리굴배예요. 와, 보리굴배 진짜 좋아하는데. 저 저기 비싼 걸 서비스로? 녹차물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보리굴디는 자네 장모님이 준비한 거예요. 자네 장모님. 반갑네. 아, 내가 승현이 아빠였어. 반갑네. 아, 내가 승현이 아빠였어. 아빠. 어떡해! 안녕하세요. 미치겠다. 자. 아, 편하게. 아. 땀 나. 조금 빨개졌어. 어, 되게 상황인데 봐. 이렇게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재밌어. 멘붕.